묵직합니다. 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포장하실 분들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 조형이 뭔가 조금 인형 같다라는 느낌은 좀 드네요. 야, 이거 설명서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집에서 언박싱을 좀 이렇게 해보네요. 핫토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에 나왔던 가운데 스타로드, 그 다음에 조금 큰 그루트, 그리고 로켓 앤 코스모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특히나 볼륨 2의 박스아트가 너무 예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들도 형형 색색 예쁘게 나와줬습니다. 일단은 한 채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물 받았습니다. 요거 핫토이 티셔츠 너무 귀엽죠? 네. 자, 스타로드 박스 아트입니다.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라고 써 있고요. 그렇죠? 스피터 퀼의 박스 아트가 전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새롭습니다. 안쪽에 이런 식으로 박스 아트가 3분할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이 유니폼이 볼륨 3에서 보면은 막 형형색색 옷 약간 개그캐로 뭐 있기도 하지만 최종 수트가 이제 요 수트잖아요. 피터 퀼이랑 멘티스랑 다 은퇴하고 이제 시즌 2로 돌아올 때 같은 옷을 입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스타로드 1편 있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 코트가 이미 뭐 다 바사삭 바사삭 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뭐 바사삭 될 일은 없는 네, 수트 재질입니다. 약간 천 재질, 그리고 스타로드라고 써있고 가오겔 마크가 있습니다. 이 밖에 지금 이 불꽃 마크, 이 나뭇잎 마크는 라바저스 마크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노바 행성, 처음에 가오겔 애들이 만나서 그 감옥에 잡혔었던 그쵸, 그 행성의 마크 두 개가 섞여있는 것 같고 그 사이에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게 스타로드의 고향 지구를 뭔가 형상화한 게 아닌가 합리적 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가오겔의 심볼이 가슴 정 가운데 딱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는 롤링아이, 무빙아이는 아닙니다. 헤어 컬 자체가 굉장히 좀 살아있고 상체 관절은 네, 이 정도 180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기는 하고요. 주관절은 꽤나 많이 움직여지고 역시나 이제는 뭐 하체의 움직임은 삭당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정말 수천 채의 피규어랑 로봇들을 좀 하나하나 포장을 하다 보니 그냥 가만히 둬도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 낙지가 많이 오더라고요. 너무 아껴서 전시하셔도 비슷하니까 그래도 뭐 한 번씩은 꺼내서 포징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래스터 두 개. 참 뭐 이 친구의 무기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그래도 이 팩트 파츠를 또 이렇게 넣어줬네요. 스타로드 1, 2, 인피니티 워 뭐 이런 거에 비해서 파츠가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제트팩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근데 확실히 머리숱이 좀 풍성해진 스타로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수트였는데 다른 수트 수트를 입은 또 피규어이기 때문에 포장하실 분들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스타로드한테 빠져서는 안 될 네. 카세트 테이프가 아닙니다. 이제는 MP3라고 해야 될까요? 준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MP3 굉장히 귀엽습니다. 나름의 퀄이 좋아요. 이어서 로켓과 코스모입니다. 배드 도그가 아닌 네, 굿독 굿독 나이스 독인 우리 코스모입니다. 뭐 염력도 쓰죠. 네, 굉장히 귀여운 친구고 러시아에서 우주로 보낼 때 태웠었던 그 강아지가 어딘가에 뭐 있었다면 그런 느낌으로 탄생된 캐릭터로 알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거 진짜 너무 귀엽네요. 속지 자체가 굉장히 뭔가 하나의 그런 영화를 떠올릴 만한 즉석 카메라에 담기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가오겔 3 보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로켓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라일라, 티프스, 플로어 요 세 명의 친구들과 그 나누는 우정들 뭐 거기에서 또 벌어지는 그런 얘기들 참 많이 슬펐습니다. 얼굴 조형이 뭔가 조금 인형 같다라는 느낌은 좀 드네요. 근데 요즘 눈이 너무 높아져서인가요?
근데 약간의 그런 썩소? 이런 것들은 표현들을 좀 잘 해놨는데 털 자체가 스타로드의 헤어보다는 흐릿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역시나 귀여운 수트. 실제로 이 수트를 초반에부터는 입지 않습니다. 예, 많이 닫혀 있었던 상태였고 이 친구들이 이제 노웨어를 샀죠. 사가지고 그때 뭔가 또 개발한 총인 것 같아요. 요런 깨알루즈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티프스와 플로어 라일라를 데리고 도망가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둔 루즈들로 탈출키를 만들어내죠. 그 외에 손파츠는 두 쌍이 더 들어가 있고요. 저는 엔드게임 때 로켓이 제일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고글도 이렇게 탈착이 자석으로 가능했고 얘네들은 총 여기 안 달리는데? 야 이거 설명서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등판에 자석으로 달라붙습니다. 아 자사모죠 자사모. 네 이렇게 참 편하면서도 포징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죠. 너무 귀엽죠. 코스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코스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주복을 입고 있는 코스모 이런 부분들 끝에 요거는 연질이어서 파손의 위험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개는 네 움직여집니다만 근데 뭐 스태츄예요. 네 따로 어? 아 뭐야 움직여지네? 오 엎드려 정도는 살짝 될 것 같기는 한데 앉아는 되지 않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루트입니다. 그루트가 굉장히 이번에 무겁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당연히 기럭스를 또 보여드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가오겔 3의 이 그루트는 가오겔 1에 나왔던 그 친구가 떠오르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앞쪽에 보면은 총이 이렇게 막 팔이 4개가 되는 이런 장면들도 구현이 가능하겠죠. I love you guys. 이렇게 나옵니다. 실물이 너무 궁금합니다. 와. 일단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파츠가 많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6개가 들어가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씹었던 그런 오징어도 기억이 나고 폭탄 마지막에 터뜨렸었던 그 폭탄으로 기억합니다. 이 친구도 들어있고 총이 무려 8자루나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진짜 구성이 어마어마하죠. 자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네 할 수 있습니다. 와 묵직합니다. 영화를 오랜만에 또 다시 봤는데 이쪽에 엣지 있게 좀 머리털이 오른쪽에 좀 있더라고요. 표현들을 다 해줬고요. 아유 웃음만 납니다. 헤드 파츠 교환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웃고 있는 헤드에서 입을 아 벌리고 있는 헤드로 이런 식으로도 교환이 됩니다. 그리고 와 이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아담 워록과 초반에 싸워가지고 어 두 채네 그러면 이 장면이 요렇게 들어가니까 요렇게 교환이 됩니다. 무표정한 헤드 파츠 약간 웃고 있는 거랑 약간 놀라 있는 거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뭔가 이렇게 덮개 파츠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원래 설명서 안 봤는데도 바로 맞춰버리죠. 요렇게가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주먹진 손 파츠 외에 펼친 손 한 쌍이 들어가 있고 총을 잡는 손이 또 한 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근데 총을 한 방에 네 개 잡아야 되는데 손이 좀 적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아... 제가 보여드렸었던 이 오다리 손이 다 달려 있습니다. 가슴이랑 하체가 분리가 됩니다. 과감하게 오... 요런 식으로 상하체 분리가 되고요. 하체도 그러면 어우 요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조금 조심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자 요거를 파츠를 요런 식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요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가 되어 있습니다. 상체에 꽂아주고요. 다리를 맞춰줍니다. 와 그러면 지금 굉장히 홀쭉해졌어요. 여기를 채우기 위한 팔을 이제 다 붙여주는 겁니다. 야, 이 가슴이 경첩입니다. 요렇게 열리네요. 아, 손을 세 개를 집어넣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좀 징그럽지만 네, 앞쪽에 팔 세 개를 붙여주고요. 뒤에도 이런 식으로 플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고 여기도 뚜따를 해주면 세 개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서에 맞춰서
아, 이런 거 참 팔까지 살짝 벌려주면. 자, 그럼 여기에 총을 다 하나씩 물려줍니다. 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멋있다. 진짜 전시각이에요. 진짜 약간 단독 전시각이기도 한데 이거 스타로드랑 둘이서 이렇게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을, 그렇죠, 싸울 때 뭔가 이런 식의, 네, 포징을 좀 해놓으면 꽤나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 나왔었던 캐릭터 4명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다 같이 맞춰 입은 가오갤 멤버들을 좀 수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뭐 전부 다 출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추가 출시된 애들 좀 기다려보고 또 예쁘게 한번 전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네, 이 피규어들은 예쁘게 전시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아시죠?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조용히 하니까 또 색다르지?